안녕하세요. 이누호쿠입니다. 커버는 4호 사용해줄게요. 이번에는 강아지 옷이 아니라 강아지 모자 장신용으로 한번 만들어볼거예요. 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런 모양, 이렇게 이런 모양 모자 한번 만들어볼게요. 여기 앞에는 꽃 장식 하나 해줬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푸들처럼 이쁘게 한번 만들어봤어요. 그러면 우리 같이 한번 만들어 갑시다. 저는 여기에 중심에 비즈를 한번 동그랗게 해줬고요. 네. 그러면 우리 같이 한번 만들어 가요. 네, 여기서 저는 실은 다이소 실을 사용해 줄 거예요. 네, 여기서 원을 먼저 만들어 줄게요. 저는 원을 딱 하나만 만들어 줄게요. 네, 이렇게 하시고 여기서 바늘을 원 사이로 넣어서 사슬 셋, 하나 둘 셋, 그리고 원 안에다가 바늘 넣어서 한 개 긴뜨기 11코 만들어 줄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 네, 이렇게 기둥코까지 해가지고 12코가 되죠. 그러면 여기서 여기 꼬리실 있죠. 꼬리실 한 번에 쭉 당겨주세요. 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코에다가 삐뜨기 해줄게요. 네, 이렇게 삐뜨기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사슬 셋, 삐뜨기 한 코 있죠? 삐뜨기 한 코에다가 한 개 긴뜨기 하나, 그리고 다음 코, 다음 코에다가 한 개 긴뜨기 둘 해줄게요. 한 코에 두 코 들어갑니다. 다음 코에도 한 코에 한 개 긴뜨기 두 코 넣어주세요. 다음 코에도 한 개 긴뜨기 한 코에 두 코씩 넣어주면서 한 단 쭉 떠주세요. 매 코마다 한 코에 두 코씩 넣어주세요.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총 24코가 돼야 됩니다. 네, 여기까지 뜨거웠으면 이번에도 첫 번째 코에다가 빼뜨기 해줄게요. 하고 이번에는 2단 완성했으면 이번에 3단 뜰게요. 3단에서 사슬 셋, 네, 이번에 삐뜨기 한 코 하지 않고 다음 코에다가 한 코에 한 개 뜨기 두 코 넣어주세요. 그리고 다음 코에 한 개 뜨기 하나, 다음 코에 한 개 긴뜨기 두 코 넣어줄게요. 다음 코에 한 개 긴뜨기 하나, 다음 코에 한 개 긴뜨기 둘. 네, 이런 식으로 하나, 둘, 하나, 둘 하면서 총 36코 됩니다. 네, 여기까지 오시고 마지막 코에 한 개 긴뜨기 한 코에 두 코 넣어주세요.
있고 첫 번째 코에다가 삐뚤기 하나. 네, 이렇게 하시면 3단 완성됐고요. 이번에 4단 사슬 셋, 다음 코에 한개 긴뜨기 하나, 다음 코에 한개 긴뜨기 한 코에 2코 넣어주세요. 그리고 한개 긴뜨기 하나, 다음 코에 한개 긴뜨기 하나, 다음 코에는 한 코에 한개 긴뜨기 2코 넣어주세요. 한개 긴뜨기 하나, 한개 긴뜨기 하나, 다음에 세 번째 코에서는 한개 긴뜨기 2코. 처음부터 한개 긴뜨기 하나, 첫 번째 코에는 하나, 두 번째 코에도 하나, 세 번째 코에 한 코에 2코 넣어줄게요. 네, 이런 식으로 하나, 하나, 둘. 이렇게 해서 총 48코 됩니다. 네, 여기까지 그래도 한 개 긴뜨기 하나, 다음 코에 한 개 긴뜨기 하나, 마지막 세 번째 코에 한 개 긴뜨기 한 코에 2코 넣어줄게요.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코에다가 빼뜨기 하나 해줄고요. 네, 그 다음에 4단 완성했으면 2단은 5단 할 차례예요. 사슬 셋, 다음 코에서 한 개 긴뜨기 하나, 다음 코에 한 개 긴뜨기 하나, 그러면 하나, 둘, 세 번째 코, 세 번째 코에 한 코에 두 코 넣어줄게요. 하나, 둘, 네, 오. 이번에 다음 코 한 개 긴뜨기 하나, 첫 번째 코, 네, 두 번째 코 한 개 긴뜨기 하나, 네, 세 번째 코, 세 번째 코에 한 개 긴뜨기 하나, 네 번째 코, 네 번째 코에서 한 코에 두 코 넣어줄게요. 네, 이런 식으로 한 단 떠주세요. 첫 번째 코 하나, 두 번째 코 하나, 세 번째 코에 하나, 네 번째 코에 한 코에 두 코 넣어줄게요. 네, 이런 식으로 한 단 쭉 떠주세요. 60코 됩니다. 네, 이렇게 5단 완성했으면 이번에는 6단 떠줄게요. 사슬 셋. 네, 이번에는 귀 부분에 귀 넣는 부분 떠줄게요. 다음 코에 한 개 긴뜨기 하나, 다음 코 한 개 긴뜨기, 다음 코 한 개 긴뜨기. 네, 이렇게 해서 한 개 긴뜨기 하나, 둘, 셋, 세 코 됐죠. 다음 코에는 한 개 긴뜨기 두 코 넣어줄게요. 한 코에 둘,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네 코, 네 코마다 한 개 긴뜨기 하나씩만 넣어줄게요. 하나, 둘, 셋, 넷 하고, 네, 귀 넣은 부분 여기서 사슬 15 해줄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15코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 네, 11번째 코에다가 한 개 긴뜨기 하나. 이렇게. 그다음에 한 코에 두코 넣어 줄게요. 네. 그리고 매 코마다 한 개 긴뜨기 하나씩 네번 넣어 줄게요. 하나, 둘, 셋, 넷. 그다음에 다섯 번째 코에다가 한개 긴뜨기 한 코에 두코 넣어 주세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하고 다섯 번째 코에다가 두코 넣어 줄게요. 이런 식으로 또 반복해 주면서 첫 번째 코에서부터 총 28코 될 때까지 넣어 주세요. 네. 여기까지 이렇게 뜨고 보았으면 한번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네, 28코 딱 되네요. 네, 여기서 사슬 15코 해줄게요. 이번에도 너서 4개 해줄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네, 15코 하시고, 이번에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번째 코에다가 한개 긴뜨기 하나. 죄송해요. 다시 할게요. 다음 코에 한개 긴뜨기 하나. 다음 코에도 한개 긴뜨기 하나. 네, 이렇게 해서 10코 되도록 해줄게요. 네, 이번 코는 한 코에 두코 넣어줄게요. 오, 한개 긴뜨기 한 코에 하나씩 3번 해줄게요. 그리고 다음 코에는 한 코에 두코 넣어줄게요. 네, 이렇게 하시면 왼쪽에 10코, 오른쪽에 10코 이렇게 코수가 딱 맞아져 있어요. 첫 번째 코에다가 삐뜨기. 네, 그리고 사슬 하나. 그다음에 여기서 짧은 뛰기 해줄게요. 저는 삐뛰기 한 코에다가 짧은 뛰기 하나, 다음 코에도 짧은 뛰기. 이렇게 짧은 뛰기 하면서, 네, 이렇게 여기까지 오시면, 그다음에 여기서 귀 부분에서는 여기서는 13코, 짧은 뛰기 13코 해줄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오, 이를 쭉, 이렇게 쭉쭉 잘 맞춰줄게요. 균형 맞게. 그리고 다음 코에서부터 짧은 뛰기 쭉 이어줄게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반대쪽 귀 이쪽에도 짧은 뛰기로 쭉 해서 여기 마지막까지 올게요.
네, 이렇게 한단또 오셨으면 이번에는 여기서부터 사슬새 빼뜨기 한코 있죠? 빼뜨기 한 코에다가 한길긴뜨기 하나,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 한 코에 두코 넣어주세요. 다음 코에도 한길긴뜨기 둘, 다음 코 한길긴뜨기 둘. 이렇게 매 코마다 한길긴뜨기 두 코씩 넣어주세요. 한 코에 두코 넣어주세요. 이렇게 풀이 만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한 코에 두 코씩 넣어주면서 한단 떠고, 다음 단에도 같은 패턴으로 한단 떠주세요. 여기 한코 빠졌네요. 이렇게 같은 패턴으로 2단 떠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해서 2단 뜨고 올게요. 이런 식으로 해서 2단 뜨고 왔고요. 여기서부터 사슬새. 그다음에 다음 코에서부터 한개 긴뜨기. 매 코에 한 코씩 넣어줄게요. 이런 식으로 한개 긴뜨기 한단뚝 떠주신 다음에 여기서 저는 여기서는 마지막에 짧은뜨기로 한단 마무리 해줬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저는 짧은뜨기 하지 않고 바로 한개 긴뜨기도 하고 마무리 해줄게요. 네, 이렇게 한단또 왔었으면 이번에는 사슬 하나 꼭 빼뜨기 한코 있죠? 빼뜨기 한 코에다가 짧은뜨기 하나, 다음 코 짧은뜨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짧은뜨기 한단 떠줄게요. 저는 여기서는 짧은뜨기 하지 않고 한길긴뜨기 한 단만 떠고 마무리 해줄게요. 여기서 실을 잘라줄게요. 네, 이렇게 하고 꼬리 실은 따로 정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모자에서 중심에서부터 모자 끈 만들어 줄게요. 여기서 매듭 하나 만들어 주시고, 저 사슬새, 그다음에 첫 번째 코에다가 바늘 넣어서 다 빼지 마시고 바늘에 두코 걸려 있죠? 여기서 총네번 해줄게요. 하나, 둘, 셋, 이렇게 하시면 바늘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코 걸려 있어요. 한 번에 쏙 빼줄게요. 이렇게 하시고, 네, 사슬새. 이번에 여기 코, 첫 번째 코에다가 한길긴뜨기 아니고 한 번에 쏙 빼주시고, 하나, 둘, 셋,
네. 다섯. 한 번에 쏙. 그리고 이첫 번째 코 있죠? 첫 번째 코에다가 빼뜨기 해줄게요. 이렇게 하시고 여기서 53코, 사설 53코 해줄게요. 이렇게 하고 53코 왔다 하시고 여기서 모자 가져와서 여기 중심코에서부터 중심코에다가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하고 그다음에 다음 보시면 다음 코한코 건너서 다음 코에다가 그래서 짧은뜨기 하고 실을 잘라주시고 꼬리실은 이쪽으로 숨겨주시면 돼요. 여기 꼬리실도 따라 숨겨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모자가 완성했어요. 그리고 모자 앞에 좀 어울리는 장식 해줘도 예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장식해줬고 완성했어요. 마지막에는 짧은뜨기로 다른 실 가지고 짧은뜨기로 마무리 해줬고요. 네, 여기도 시폰 가지고 시폰 잘라서 이렇게 꽃무늬 한번 만들어 줬고요. 중심에 이쁘게 비즈 장식 하나 해주고 여기도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세요. 네, 그러면 여러분도 이쁘게 만드세요. 감사합니다.